수지 탓이라고? 양예원 카톡에 쏟아진 충격적. 가수 수지도 나섰던 피팅 모델 불법 촬영 문제가 당사자 양예원의 카톡 공개로 인해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특히 조심스럽게 청원을 지지한 수지에게도 후폭풍이 거세다. 수지는 양예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이후 모 스튜디오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해 곤혹을 치렀다. 청원에 기재된 스튜디오는 2년 전 이미 주인이 바뀐 상태라 해당 사안과 무관한 데다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25일 양예원 카톡이 공개되면서 수지는 또 한 번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카카오톡 대화는 앞서 양예원이 주장한 일부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됐다. 양예원의 카톡에선 스튜디오 A 실장의 성추행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스스로 이를 요구하고 교육비라는 구체적인 이유와 횟수를 조정하는 데 주체적인 뉘앙스가 풍겼다는 데서 강압, 감금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예원의 카톡 내용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수지의 경솔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는 수위 높은 악플 정도의 댓글이 넘쳐난다는 점이다. CHWC, 아유한 대리는 수지 1106, 수지도 같이 사과해라 WLTJ, 수지 무엇도 모르면서 다가 꼴 좋다 러브, 오지랖 떨다 민폐녀, 폭망 오지, 나쁜 나 책임져라. 니네, 갇혀 스튜디오여도 가만히 있을 거냐 등이다. 이를 두고 애꿎은 수지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쨈쯤 인간들 양심도 없네. 수지가 무슨 잘못이냐고. 악플러랑 저 스튜디오 인간들 죄값 좀 받게 해라. GPJC2 이것만 알아둬라. 수지는 선한 마음으로 나섰다. 스카이제로 찌질하다. 유포자보다 수지한테 더 화내고 있네 등 반응이다.